오늘 하루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볼까요? 최순실 나와라. 아, 내일이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청문회인데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지금 열리게 생겼다고요? 예, 최순실 씨 내일로 예정된 네.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에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 씨 측은 공황장애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또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므로 진술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네. 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최 씨의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최 씨 구치소 그 반입 물품 목록에 공황장애 약이 없기 때문에 최 씨가 주장하는 공황장애설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최 씨는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게 맞고 약도 먹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이 없으면 아무래도 국정조사가 맥이 빠지고 어쩔 수 없이 변죽만 울리게 끝나게 되죠. 김성태 국정조사위원장이 한마디 합니다. 법무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구속 피의자란 신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인인 최순실을 비롯해서 그 조카 장시호 증인이 내일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증인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이 특단의 조치가 과연 효력이 있을지 한번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또 한 명의 핵심 증인이죠.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은 아예 잠적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오랫동안 자택을 비워서 국정조사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국정 가족들 모두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규정에는 국정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때 인터넷에는 부산 마린시티에서 우 전 수석을 목격했다 이런 목격담도 올라왔고요. 또 국정조사 중에는 도정환 의원이 우 전 수석이 장모 집에 있으니 거소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 최순실, 우병우 두 명의 출석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더하기 뉴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아, 이재용 부회장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인데 면접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그 국정조사 현장에서 답변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힘들 거다 이런 아하.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인 제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예. 증인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요. 삼성 회사 저 면접시험에서 별로 좋은 점수 못 받을 것 같아요. 낙방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망신주기 질문 또 답변을 윽박 지르는 의원 또 비아냥거리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주요 타깃이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 순간 여기 나왔을 때는 적어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일관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검찰 조사... 아직 50도 안 된 분이 이 어른들 앞에서 이 국민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듯한 국민들 놀린 듯한 발언하면 안 돼요. 제가 자세한 부분은 아닌데 그렇지 않다고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네, 이재용 부회장 결국 변명을 한다 해도 지금까지 한 행위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조사가 끝나면 본인을 포함해 조직 내 누구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저희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아, 박근혜 대통령 올림머리 조금 전에 나온 뉴스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올림머리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한겨레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강남의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올림머리를 하는데 90분 이상을 소비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강남 청담동 미용실 원장이 그날 낮 12시쯤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머리를 해야 되니까 급히 청와대로 들어오라 이런 연락을 받았고 1시간이 걸려서 청와대 관저로 들어간 뒤 박 대통령 특유의 올림머리를 했다는 겁니다. 네. 배가 가라앉는 이른바 골든타임 도중에도 머리를 하는데 1시간 이상을 썼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미용실 원장이 청와대에 도착했다는 오후 1시쯤은
해경이 세월호에 갇힌 315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중수색 작업에 착수한 시간과 비슷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오후 3시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네. 5시쯤 중대본을 방문해서 그 구명조끼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올림머리는 유경수 여사도 즐겨하던 그런 머리로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트레이드마크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한 5개월 정도 짧은 웨이브 머리를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40년째 이 올림머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림머리는 그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연상시키는 머리죠. 그 최소 10개 이상의 핀을 꽂아야 되고 네. 둥글게 만드는 형태인데요. 화장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 머리 아무리 핀을 뭐 15개 꽂는다 하더라도 1시간 반 이상 그렇게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해명이 좀 나왔습니까? 예, 청와대 관계자는 그 기사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은 예.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연애설이 나오고 두 번째는 굿판설이 나오고 그랬죠. 세 번째는 피부 시술설이 나오고 이제는 올림머리설까지 나온 것이냐. 네. 이 보도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 명백한 허위다. 라는 그런 입장인가요?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그 개인적인 의견을 일단 냈고요. 네. 공식적인 의견은 차후에 다시 낸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청와대 경호실도 이 건과 관련해 갖고 조금 그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네. 그날 청와대에 출입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네. 미용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그런 증언이 나왔으니까 그 경호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세월호 지금 7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하기 뉴스 박지호 기자였습니다.